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세나 센선 쌌어요. 국산입니다. 센선 쌌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아르바이트생이 떴다. 뭐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생활이 많이 어디요? 나라요? 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네네, 코트디부아르. 가나 유페요. 야, 다음에 서비스예요. 넉살도 좋은 그의 정체는? 올해로 한국에 온 지 13년째 새 아이의 아빠인 블레이즈 씨입니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내가 불러서 공원 예. 와서 해주고. 오라. 근데 여기 직원이 아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Sans le ID, d'abord, je peux pas travailler. Je peux pas avoir un travail permanent. Parce que si je fais un travail permanent avec ce que j'ai là, ils sont dans leur plein droit de me faire retourner au pays. 결국 이 집의 주 수입원은 아내의 미용실 일. Yeah, 부부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나저나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나요? 코트디부아르 국립무용단 출신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2002년. 우연히 한국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고. 그 후 한 업체의 초청으로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최초의 아프리카 예술인 착취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부부. 단원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두 사람이 남았고, 돌아가려 했을 땐 고국에서 내전이 일어나 결국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Je suis bloqué en Corée tout simplement parce que bon, j'ai eu un problème avec le Coréen et après ça, la guerre a déclenché en Côte d'Ivoire. J'ai conçu mon foyer ici en Corée. Papa.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에 오늘 또 일을 구하러 나서는 아빠 블레이즈 씨. 글로벌 가족 정착기 제12화 아프리카 아빠는 슈퍼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yeah, Mr. Brown, it's Blaze on the phone. Ok, vraiment merci beaucoup. C'est très super là. En tout cas, merci beaucoup. On est à la, on sommes toujours là, on attend toujours.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Pour pouvoir obtenir le ID, et voilà, il nous a dit de venir demain. On ne sait pas si on va voir ou on ne va pas, on ne va pas. 드디어 정식 신분증 심사를 받게 된 가족들. 안녕, 요니스. 아침부터 아이들까지 부지런히 서두릅니다. 빨리 오시고. 오늘은 약속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미안해, 비자 주세요. 오늘 우리 비자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가족들. 가족들은 그동안 3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하며 임시 신분증으로 살아왔는데요. 과연 오늘은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도착한 곳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들이 비자 승인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서성이는 부부. 어째 표정이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페이퍼 있으면 위에 싸서 이거 줘. And then 아, 인지. 예. 인지는 8만 원 쓰면 이따가는 ID는 3만 원. 아. 이를 어쩌나. 신분증을 받으려면 40만 원을 당장 내야 한다는데요. 이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돈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에, 여기 잡아. But now I have to pay like 400,000 won. But right now I don't have this kind of money. 그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한 건 곧 공연을 함께할 공연단의 대표. 출연료 가부를 부탁한 모양인데요. 과연 블레이즈 씨 가족은 정식 신분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네? 혹시?
어? 표정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되신 거예요, 들어가셨던 일은? 네. 축하합니다, 플레이즈 씨.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이제 대법원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좀 해줬어요. 한국의 그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오늘 다행히 출입 측에서 바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해서 신분증을 외국인 등록증 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쁘고. Merci beaucoup. Là maintenant je suis confiant et voilà, je peux circuler librement. Avec le ID, je peux chercher au moins un travail stable, continuel où je peux pouvoir aider ma famille. 위급한 순간 그를 도운 건 그래도 한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Happiness. Oh, dancing, dance. 벌써부터 싱글 버블. 블레이즈 씨 가족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날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큰 맘 먹고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지만 2만 원으로 해결. 오랜만에 특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엄마가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새를 못 참고 달려온 둘째. 아갈야, 맛있니? 아니 근데 바나나로 뭘 하시려고요? 소금 같이 바나나. 맛있겠다. 소금 간을 한 바나나를? 에? 기름에 튀겨요? 이게 바로 코트디부아르의 정통 요리법이랍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진짜? 그런데 칼 쓰는 게 좀 특이하네요. 한국에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칼질은 아프리카 방식으로. 그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엔지 씨? 아니, 이거 많이 보던 이것의 정체는? 한국 특이하네. 코트디부아르의 고향의 맛, 그 비결은 바로 한국 조미료. 자, 이제 바나나도 노릇노릇 익었고 열대어 튀김도 완성. 사뮤엘. 소박한 코트디부아르 음식으로 축하 파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바나나 튀김 요리 알로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있어. 맛있어. 사무엘. 네?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이니쉬 것도 다 먹을까봐. 안 꺼지 봐요. 엄마는 또 줘. 왜? 자, 엄마는 사 tous les jours en Côte d'Ivoire là-bas à 16h à Loco, on appelle ça à Loco. Quand tu vas partir en Côte d'Ivoire, tu vas voir les gens manger ça.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무엘은 한 번도 코트디부아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식 신분증이 없어 부부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도 아이들의 삶이 늘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He doesn't know the song very well, but he knows the music. Yeah, the rhythm.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먹고 국가를 불러보는 부부. Samuel, 혹시 애국가는 알아요?